우리 임동원 대표도 또 환마대 하시겠다는 자, 이게 끝날 것 같네요. 예, 그동안에 사실은 시간 좀 여유를 가지고 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그런 순서로 가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한 것을 사회자의 불찰로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여기에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이 대여섯장 써왔는데 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회담을 할 때 지금 거리에서 대표단들이 하는 일을 봐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그 문장, 합의서의 용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얘기할 만한 얘기들은 특수관계,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용어 또는 침략이란 말 대신 침범이라는 용어도 바뀌었죠. 바꾼데도. 또는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고쳐서 못 쓰게 했기 때문에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쓰질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때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용훈 총리께서 북쪽에 대해서 혁명 전략을 보리라 하는 우리의 뜻을 명백하게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남북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남북대화는 단순히 외교적으로 우회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맞대놓고 얘기할 건 얘기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남북대화를 하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특히 남북대화는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의 동족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반민주적인 독재 집단과의 대화입니다. 또 우리 국민의 수건을 성취하는 평화통일이라는 엄청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따라서 내정과 외정, 그 정합성을 언제나 우리가 유지해야겠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남북관계는 남북 간의 문제로 토의로 해결될 수 있는 범위가 지났다.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이 국제관계,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되겠는데 주변국가, 미, 중, 일, 러시아 이런 나라와의 관계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우리 대통령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북쪽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법이 뭔가 이 정부가 그것이 그랜드 바겐이든 뭐든 뭐 용어가 어떻든 간에 성실하게 최대한의 노력을 현지에서 해결의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남북대화를 했던 우리 선배 입장에서 여러분 후대 대표들에게 부탁드리고 제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1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의 패널에 참가하신 분들께서는 단상에서 간단하게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